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요즘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뭐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교육은 항상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오늘은 대안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윤철경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작 중이시고 학교 현장 컨설팅 이런 거에도 매진하시고 네, 혹시 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대안학교를 운영하진 않고요. 네네. 그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 대안학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예, 대안학교 또는 학교에서 대안학교라고 하면 또 독립돼 있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전국에 이제 대안교실 학교에서 그런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8대 그 대안교실을 지원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 오셨습니까? 아, 저는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은 항상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 네.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데 사실 그 많은 문제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예.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업 중단 위기. 위기 청소년, 학업 중단 위기,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 연구원이면은 그 국립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고요. 나라에서 세운 연구 기관인가요? 그렇죠.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년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책 연구 기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예,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로 그렇죠. 부각되면서 정부가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연구원에. 예, 지금 저희 그 센터는 교육부가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해야 할,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학업 중단의 원인 카테고라이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개 어떤 네. 사유들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합니까?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일단은 그 대부분 학업 중단을 하게 되는 그 위기를 맞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네. 어렵거나 네. 또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족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성장기에 그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이 애들에 맞는 교육이나 지원이나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다 보면 이 애들은 학교에 부적응, 네. 학교에서 얘네들한테 맞는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적인 어려움, 학교 교육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다 보면 네. 이 애들은 이제 그 인생 자체가 얘네들이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개인의 행복도 추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기능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큰 손실이죠. 개인으로서는 네. 불행이고 국가적으로서는 손실이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가정은 애들이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학교는 저희가 이 애들을 지원하고 얘네들한테 맞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얘네들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고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갈 때, 저희는 이 친구들을 사회복지로 얘네들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교도소나 이런 교정기관에서 이제 부양해야 되는 이런 또 새로운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얘네들을 보살펴야 된다. 교육받으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 중도
포기자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가 혹시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막연한 추측이었는데 그거보다는 가정에서의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케이스로는 그렇죠. 더 많은가 보죠. 예를 들면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게 어려워서만은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부모가 따뜻해요. 네, 네. 그럼 이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네.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면요. 가정 경제가 어렵고 부모도 힘들어요. 네.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애들이 보살필 능력이 없든 또 가정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네. 부모가 억압적이에요. 음흠. 그리고 성숙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예. 그럼 얘네들은 또 힘들거든요. 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진하게 들리실 걸 알면서도 질문 하나 하죠. 네. 제 새끼 안 이쁘고 안 귀한 부모는 없을 텐데 네. 경제적으로 윤택하건 형편이 어렵건 간에 네.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려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지 않나요? 방법을 모르는 거겠죠. 방법.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있고 마음은 있어도 적절한 네. 방법 uh-huh. 아이들을 대하는 아이들은 달라지고 변하고 사회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세대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네. 또 아이들이 과거에 과거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친구관계나 어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보살핌을 받고 또 충분히 놀아야 되고 예. 노는 과정 중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환경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졌거든요. 예. 또 형제관계도 없고 네. 소장님 네. 그 지금 학업 중도 포기자들 비율이 네. 전체에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지금 전체 학령에서 보면 1% 수준에 있어요. 100명에 1명에 비하면 1% 수준에 있고요. 네. 아,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3% 미만, 3%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학업 중단율이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게 아니에요. 음흠.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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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은 그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학교 밖에 있거나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애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거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사회와 음흠. 그게 아니면 학력으로 인정되는 사회, 서열화된 사회에서 이게 없을 때 얘네들이 그 일반적으로 나가서 예. 부딪혀야 되는 현실은 더 서먹하고 힘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무리로부터 예. 이탈하거나 또는 낙오하거나 어쨌거나 떨어져 나오면 곧바로 네. 춥고 배고픈 겨울 벌판밖에 만날 예. 게 없으니까. 예, 또 성인 사회나 일반 사회 인식이 그만큼 나쁘고요. 그렇죠. 뭔가 네네. 문제가 있어서 학교도 그렇죠.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네. 이렇게 우범시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대안 교육을 통해서 거두자 이것입니까? 네. 예,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공교육이, 뭐 교육의 목적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을 하게 지원하는 일인데요. 네. 저희 공교육이, 사실 공교육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입시교육을 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이 일반고등학교 입시교육이 대부분이 대학에 가긴 하지만, 입시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 여기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삶과 별로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이 학교에 가긴 갔지만 여기에서 내가 자격증을 따서 이걸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고등학교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아이들의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인데 교육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만 가니까 이 애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유리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력해지거나 애들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말썽을 피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로 나타나고요. 아니면 엎어져 자는 애들로 나타나고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소수다. 교실에서. 네. 이런 것이 우리들의 공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의 요구에 맞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아나는 사실 교육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교육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아이들한테 생명력 있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대한교육입니다. 그 선생님, 예. 아, 소장님. 네. 실제 그냥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학업을 포기한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죠. 이제 완전히 학교를 떠나버린 게 100명에 1명쯤이 한 1%고 특성화 교구는 네. 고교는 한 3%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업 중도 포기자 학교를 떠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살피거나 건져내야 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건 얘네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이 학교에서 내가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무슨 대학 입시에서 성공해서 좋은 학교로 가서 직업을 얻을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업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인간 인문적인 교양과 내가 살아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진로직업 교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관도 형성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찾아나갔을 때 이렇게 가면 아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교육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 네. 일반 학교에서 대한교실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교육적 실험이 또 그 대한교육기관이 이제 별도로 대한학교들이 설립돼서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 학교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공교육이 굉장히 많은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교육기관인데 사실 많은 교육적 투자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는 애들한테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많이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한교육을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라서 수긍은 가면서도 좀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네. 조금은 있습니다. 아니 뭐 소장님을 탓하거나 그런 게 네. 아니고 구체적으로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자꾸 제기되는데 네. 이를테면 우리 사회 또는 교육계에서 대안학교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거나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좋아지긴 네. 했지만 아직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거거나 또는 학력 인정 여부 그다음에 네? 대안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몇몇 이제 뭐 유명한 대안학교들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네. 나와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는 학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일반 네. 학원이나 기숙학원 같은 데 가서 재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들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일까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과정이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대안학교, 그래도 명망에 있는 대안학교를 네.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소수고요. 예. 부모님들이 그렇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어떤 선도적인 선택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잠시 그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의미 있게 배우면서 행복한 기간을 한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뭐 중고등학교겠죠 주로 예.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은 그냥 공교육에 남아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공교육 속에서 선생님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이 저희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의 노력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학교, 명망 있는 대안학교에서 나와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 이루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약간의 치러도 되는 약간, 비용이다. 약간의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그 대안학교까지 가지 않고 아이들이 덜 불행해지는 게 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교육 환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학교가 모두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건데 그 변화가 너무나 힘드니까. 네. 사실은 그 대안학교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교육적 성공. 교육적 시도, 교육적 성공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교육부 예산 중에 말이에요. 네. 대안학교, 뭐 간디학교나 이유학교 등등등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지리산학교 이런 데도 들어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데 나랏돈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 그 설립한 공립형 대안학교가 네.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인가된 대안학교들 중에 많은 부분은 사립 대안학교들입니다. 네. 사립학교들이에요. 사립학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네. 뭐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 저희 그 한국이 네. 대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잘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법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안학교 자체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랏돈을 안 주는 겁니까? 그거는 그 교육의 어떤 기반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래저래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의 어떤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국가와 그 기관 간의 어떤 그 조절? 네. 조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교육의 자유와, 네, 네. 교육의 자유와 또 그 자유로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예.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좀 안 돼 있어서 예. 그렇지 않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 대안교육이 좀 확대되려면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노력이 좀 더 투입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국회에 답변 나오신 장관님 같은 아주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대안학교에게는 그 교사들의 급여는 나랏돈으로 지급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학부형들이 모아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립형 대안학교는 국가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공립형. 네. 네, 사립학교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안학교 중에 공립형 대안학교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아, 제가 그 학교 수를 지금 대략 퍼센트로 세어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가된 대안학교가 한 61개인데요. 네. 그 중에 아주 소수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체 대안학교 중에서 공립 인가 받은 것은 매우 적다 아직은. 아니죠. 전체 학교 중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적고 예, 예. 인가받은 대안학교 중에 사립이 많다. 아, 사립이 많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 네네. 지원받는 학교는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독일 사례 이럴 때 꼭 외국 사례를 들으면은 자꾸 우리가 네네. 더 허탈해지고 힘이 그렇죠. 빠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네네. 외국 사례를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독일에서는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최대 6개 작업장에서 원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그거 우리한테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까? 좀 이 부분은 하나의 제가 볼 때 그 유력형 대안학교들은 좀 제가 여기서 좀 정리해 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네. 방식이 네. 이렇게 아까 독립된 대안학교로 대안학교로 발전시키는 이런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대안교육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유럽의 학교들은 한 60-70%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 그 대안학교 이것은 일종의 사립학교랑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교육 과정을 예. 자유롭게 운영하고 교육 목적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특수 목적의 사립학교처럼. 예.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공교육 체계 내에서 그렇죠, 학교죠. 학교 내에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한테 이 아이들이 그 일반 교육 과정 속에 있지만 얘네들한테 필요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이런 예. 대안교육 흐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대한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실. 학교 내 대한교실. 네, 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른 데 안 가고 학교에서 이런 제한적 교육 프로그램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독일의 그 사례를 소개한 것은요. 네. 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 국가기관입니다. 독일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이. 네. 그 생산적 학습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이 학교, 각 독일의 학교들과 네. 더불어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네. 교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이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교사 연수도 하고 음흠. 학교에 일반 네. 학교 교사한테 교사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작업장이나 직업 체험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예.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네. 저희 그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천리길도 한 발짝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대안교육 네, 그리고 학업 조금 중도 조금 뭐 체계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네네. 예, 예. 저 학업 중단자들 우리 아이들 똑같이 돌봐야 하는 거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 그리고 나라 돈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식과 법령 개정 이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업 중단 예방 그리고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윤철경 소장이었습니다.